안녕하세요. TV조선 국제부에서 일하고 있는 송무빈 기자입니다. 오늘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님 모시고 대담 진행할 텐데요. 먼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속사는 한겨레신문이고요. 27년차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2년째 지금 한국기자협회 회장으로 기자사회를 조금 더 나은 우리 기자들의 그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자협회 회장을 2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 후배 기자로서 평소에 예. 선배에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삼성언론재단에서 마련해 주신 이 자리 빌어서 예. 여러 가지 여쭙게 될 텐데요. 예. 선배께서는 언제부터 기자가 되고 싶으셨나요? 대학에 사실 그 고등학교 때 막연히 신문방송학과를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님이 원체 상대를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학과를 갔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 학보사 기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원체 제가 86학번인데 네. 그때는 50 말기 때라 그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보다는 뭐 최루탄과 이 화염병이 난무하는 그런 거리에서 좀 그런 좀 혼돈스러운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대학 신문사 기자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고민 뭐 이런 것을 이제 나보다는 내 개인보다는 우리 사회 우리 사회보다는 또 우리 국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고민들을 좀 많이 하면서 아 기자가 되면 이 사회의 공기로서 좀 어떤 일정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자를 하게 됐습니다. 기자도 사실 기자 나름이라서 예. 신문 기자와 방송 기자가 예. 또 굉장히 다르고 그렇죠. 매체가 같아도 언론사별로 논조도 굉장히 다르고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때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호흡이 긴 리포트를 제작할 때면 내가 하는 일이 시사 PD에 오히려 가깝다는 생각을 느낄 예. 때가 많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그 매체에 따라서 또 언론사에 따라서 그렇죠. 굉장히 일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예, 예. 그 한겨레신문에 계신데 예. 한겨레신문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사실 제가 그 학교 대학 졸업 대학 3학년 때까지 이제 한겨레신문이 창간이 됐는데 네. 원체 그때는 시대적 상황이 그 언론이 억압받던 시절이라 좀 제대로 된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들의 그 눈과 그 귀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언론이 꼭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네. 그때 한겨레신문이 창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 같은 그 언론 지망생들의 로망이 한겨레신문이 아니었나. 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한겨레만 목표로 그 좀 그 정진을 했었고요. 운 좋게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네. 일지망이셨습니까? 예, 무조건 저는 네. 다른 데는 거의 시험을 좀 본 데도 있지만 네. 한겨레만 주구장창 뭐 지망을 지원을 했었고 근데 운 좋게 이제 그 한겨레 들어가서 그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저는 월급 안 받아도 좋다. 철없는 생각이었죠. 요즘 말하는 뼈기잖아요. 그때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던 그 기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면 뭐 그깟 월급쯤이야 뭐 이런 철없는 생각을 좀 할 네. 정도로 그때는 굉장히 진지하고 또 심각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보람도 처음에 이제 보람도 많이 느끼고 제 기사가 영향력과 어떤 파급력이 있었을 때의 어떤 쾌감
이런 것도 느끼면서 야 이런데도 월급까지 주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시절도 있었고 돈은 덤이다 그 정도로 신나게 일했었습니다. 네,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애착이 정말 네. 대단하신데 네. 혹시 기자 생활을 하시던 도중이나 네. 아니면 그 입사를 하기 전에 다른 꿈을 꾸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워낙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야구 선수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잠시 야구 했었어요. 네. 야구를 워낙 좋아해서 동네 야구 많이 했거든요. 네. 다니던 학교에는 야구부가 없어가지고 이 야구의 꿈을 사실 고등학교 1학년 1학년 때까지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미 야구 시작한 선수들은 초등학교 네. 때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어렵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접었죠. 네. 근데 굉장히 초등학교 한 4학년에서 중3 때까지는 그 꿈을 좀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는 뭐 사실 대학 가서부터는 좀 기자라는 것 외에는 생각을 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기자가 되기 전에 스포츠에 특히 관심이 네. 많았던 뭐 제 후배 기자들이나 동료들을 보면 네. 스포츠부를 또 지망하는 네. 친구들이 있어요. 끝내 그 꿈을 못 네. 잊고 도전하는 건데 맞습니다. 혹시 저도 예. 저도 나이 우리 나이로 나이 마흔에 네. 스포츠부에 갔어요. 30대까지는 좀 그 하드한 부서 그러니까 3D 부서라 그러죠. 네. 사회부 경찰팀, 지금 20, 40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 이 세 부서를 좀 가장 좀 힘든 부서다라고 하는데 그 부서를 좀 그 돌다가 나이 마흔에 스포츠부에 가서 제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그때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도 저한테 그 스포츠 기자가 꿈이었는데 네. 드디어 꿈을 이뤘구나 하는데 사실은 그 한겨레 신문에 들어가서 스포츠 기자를 하면은 이거는 정말 금상첨화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는데 네. 그걸 나이 마흔에 이루니까 친구들이 정말 넌 정말 하고 싶은 거 이뤘구나 네. 꿈을 이뤘구나 이런 얘기를 네.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또 기자가 굉장히 많은 기회들에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영어를 좀 활용할 기회가 많았으면 했었는데 우연찮게 국제부에 오게 돼서 나름대로 네. 영어를 좀 써먹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부 사건팀을 거쳐서 소비자탐사부에 잠깐 있었다가 국제부에 지금 2년째 일하고 있는데 총 3개 부서거든요. 네. 근데 27년 차시면 네. 굉장히 많은 부서를 오랫동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다 어떻게 됐는지? 저도 많이 돌긴 했는데요. 네. 뭐 정치부, 사회부, 미디어팀, 또 스포츠부, 그리고 그 온라인 뉴스부, 그다음에 이 편집국 밖에 나가서 뭐 사회정책연구소라는 데서 또 네. 본의 아니게 연구원 비슷한 일도 한 네. 1년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그 한 10년에서 15년 차까지는 여러 부서를 좀 경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남들이 좀 기피하는 부서 그리고 또 그 보도국이나 편집국 밖의 일도 좀 경험하고 그러니까 갑이 아니라 의뢰 위치에서 좀 있어보고 네. 이런 여러 경험들이 그런 경험들을 한 15년차 정도까지는 쌓은 다음에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잖아요. 우리 송 기자가 이 영어를 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일이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것처럼 저처럼 네. 뭐 어렸을 때 그 스포츠를 좋아했었는데 네. 스포츠 기자 뭐 네. 이런 그런 그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렸을 때 꿈이 아니었더라도 기자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 환경 분야라든가 네. 여성 분야라든가 네. 여러 가지 그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전문성을 또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쌓아가지고 네. 요즘은 편집국장, 보도국장이 네. 그 본인보다 어려도 정년 이후 때로는 정년 이후에도 또 계약직으로 일하는 기자들도 있잖아요. 네. 외국 나가서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 백발이 성성한 그런 그 다른 나라 기자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이 기자라는 건 정말 그 은퇴라는 게 없을 수 없다. 아. 나이 78 돼서도 프리랜서로도 활약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요즘 우리가 좀 점점점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한겨레신문에도 정치부 선임 기자가 계신데, 네. 그 선배도 은퇴 이후에도 지금 활발하게, 네. 또 대통령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더 활동적으로 기사 쓰시고 취재하시는데, 네. 이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고요. 네. 그래서 좀 길게 보면서 자기 전문성을 좀 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인 게, 저도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기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공부를 평생 하게 하는 직업이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게 얕고 넓은 지식으로 가지 않고 정말 그 기자라는 나의 브랜드를 가지고 정말 좋은 기자가 되려면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특별한 부서에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회적인 맥락을 공부하기도 하고 해야 좀 좋은 기자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그 부서 거쳐가신 부서들 중에 제일 좀 즐거웠다 하는 부서는 그렇다면 스포츠부였을까요? 스포츠부 처음 갔을 때. 네. 그러니까 제가 나이 마흔에 갔을 때 그랬잖아요. 네. 그때 그해 1년 동안이 뭐 신기하기도 하고 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나 스포츠 감독들을 만나는 어떤 즐거움도 있고, 네. 그전에 사회부나 정치부에서는 좋은 기사를 쓰면은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면은 좋은 기사라는 건 그렇죠. 비판 기사고, 네. 언론의 본령이 감시와 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부조리를 좀 이렇게 고발하고, 예. 이런 기사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좋은 기사는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네. 거기 항의에 응대하려다 보면 또 굉장히 좀 힘들고 지치고 그랬는데, 그 스포츠부에서는 그 좋은 기사의 개념이 물론 이제 체육계 비리나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하죠. 만연해 있지만 네. 그 일상적으로는 어떤 운동 선수들의 휴먼 스토리를 많이 써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역경을 딛고 좀 극복하고 좋은 성적을 냈을 때 이런 스토리를 쓴다 보니까 항의보다는 칭찬의 어떤 그 피드백을 받으니까 좀 더 즐거웠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기자들은 사실 그런 것도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욕을 먹으면 이게 마치 훈장인 것처럼 되는 그렇죠. 분위기가 예. 조금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한 매체에서 단독으로 특정 언론사가 취재해낸 중요한 기사를 우리는 네. 특종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거쳐가셨던 모든 부서 통틀어서 기억에 남는 특종이 있으셨다면? 큰 특종은 별로 해본 적이 없고요. 사회부에 있을 때 네. 첫 특종이기도 했는데 그 경찰이 일반인을 마약사범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네. 강제로 연행한 것까지는 좋은데 야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눈 가리고 손 묶고 그다음에 마대자로 씌워가지고 마치 IS가 네. 납치하듯이 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승용차를 태워가지고 물론 자기들이 경찰 신분이라는 것도 안 밝히고 네. 그래서 저기 경기도 연천에 있는 야산으로 끌고 가서 이게 언제 일인가요? 제가 사회부 초년병 시절이니까 네. 90년대 말 정도인데 그때 그 야산에 웅덩이를 파놓고 그 마약 공급책 부르라고 네. 그거 안 부르면은 저기 주주소에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고 네. 이거를 특종을 한번 했죠. 네. 그래서 그때 뭐 이 경찰서 같이 출입하는 거의 우리 라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 라인이 완전히 뒤집어졌고 네. 물 먹었다고 하죠. 예, 모든 언론들이 다 받았고 그날 그 다음날 저녁 때 방송 3사 메인 뉴스에 다 나오니까 그 굉장히 좀 그때 제목이 경찰 강압 수사 여전 네. 이게 타이틀 제목이었어요. 네. 그때 굉장히 좀 보람을 느꼈죠. 굉장히 희한한 특종인데 어떻게 이걸 단독으로 보도하게 되셨나요? 사실은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좀 운이 좋았는데 그 저희 한겨레 신문사로 제보가 들어왔고 네. 그 경찰서가 제가 출입하던 제 라인의 경찰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딱 하루 쉬는 날인데 그리고 한겨레 창간 기념일 앞두고 또 사회면 톱으로 뭐 한겨레 열성 독자 인터뷰를 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주 6일 근무였는데 유일하게 쉬는 토요일도 이제 쉬지 못하고 인터뷰를 하러 갔었는데 네. 그러고 낮에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네. 부랴부랴 이제 그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서 네. 생생하게 그 얘기를 들었죠. 네. 뭐 거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정말 그 납치를 당해가지고 야산까지 끌려가서 협박당하고 그 저기 그 웅덩이에 이렇게 파묻겠다고 어느 경찰서 마약반 한 반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굉장히 좀 지혜롭게 나중에 이제 혐의를 벗어나면서 이제 경찰들을 이제 살살 설득해가지고 아유 경찰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아주 소주나 한잔 합시다.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소주 마시면서 아이고. 경찰을 마음을 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네. 경찰들이 자기가 어느 경찰서 소속이고 소속이 어디고 이런 걸다 아, 말해버린 이야기를 거예요. 해줬네요. 그러니까 빈칸들을 채워줬군요. 예, 그래서 바로 제가 그 경찰서 적시하면서 그래서 그한 반이 그 마약반 하나 전체가 그 징계를 당한 좀 큰 사건이었죠. 선배께서는 별보도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런 기사들이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경찰도 어쨌든 권력이고 강압수사라는 어떤 어두운 사회의 면을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제가 이제 기자나 언론인이 아니었다면 만나보기 힘든 사람들을 만난 게 사실 저는 기자의 굉장히 매력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자 생활을, 특히 사회부에서 기자 생활을 할 때, 이럴 때 보면 굉장히 희한한 사람들의 희한한 스토리를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취재 과정에서 굉장히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하는데, 선배께서는 좀 이런 어이없는 일 혹시 없으셨나요? 에피소드 좀, 썰좀 풀어주세요. MBC 수습 기자 때문에 아. 일진들이 다 물을 먹은 골탕을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는데 금요일 오후니까 굉장히 좀그 한가롭잖아요. 그날따라 또별 사건도 없고 해가지고 경찰서 기자실에 일진 기자실에 이제 한 대여섯 명이 휴파에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는데 MBC 일진이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MBC 수습 기자였어요. 근데 이 MBC 일진 기자가 굉장히 말이 좀 걸진, 거친 기자였는데 수습 기자들한테는 일부러 막 욕설도 많이 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전화를 받는데 뭐라고? 뭐 물고기가 역류를 해? 바다에서? 신기한 자연현상이야? 야, 재밌네. 그러니까 전화 끊고 나서 다른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야, 뭔데? 뭔데? 막 물어보니까 MBC 기자가 하는 얘기가 이게 진짜 어떤 기이한 자연현상으로 바다로 갔던 물고기가 강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중랑천에 지금 물고기가 떼로 올라와서 기현상이네요. 그 주민들이 낚시도 안 하고 양동이로 물고기를 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와, 재밌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만 듣고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다들. 까십 기사라고 해야지. 그때는 이제 1단짜리, 뭐 한겨레 같으면은 박스 기사.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주사위, 휴지통, 한겨레는 이삭이라고 있었어요, 이삭. 그게 굉장히 열독률이 높았던 기사예요. 아, 인기가 많았군요. 그 옛날 네이버 신문 보기 하면은 예, 읽을 수 나오죠. 있거든요. 그게 진짜 옛날에는 신문 딱 배달되면은 사회면 딱 넘겨서 그것부터 보는 독자들이 많았어요. 1단짜리 뭐 원고지 한 200장 원고지 한두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극적인 내용으로 그려지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한건 했으니까 더 이제 여유롭게 금요일 오후를 즐기고 있는데
한 사람씩 전화가 오는 거예요, 캡한테. 네. 불안하네요, 벌써부터. 저한테 전화 왔는데, 캡이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이게 신기한 자연현상이야? 물고기가 역류를 해? 네, 네, 그랬더니, 야, 이 XX야. 지금 물고기 떼죽음 당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와, 망치로 뒤를, 이게 이제 환경 오염 때문에 물고기가 네. 떼죽음 당한 건데, 망치로 이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으로. 네. 그랬더니 저뿐만 아니라 옆에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다. 네. 다들 그냥 캡한테 이렇게 한번 깨지고 나면. 네. 완전히. 제가 다 오금절이에요. 네, 완전 번아웃이죠.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이 패닉 상태에서 네 명이 이제 택시를 하나 잡아타고 넷이서 중랑천을 갔어요. 네. 갔더니 이미 이제 초저녁이 됐죠. 네. 입구서부터 그냥 물고기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네. 야, 그래서 기자는 역시 현장을 보고 기사를 써야 된다라는 네. 게. 그래서 그때 다들 참담한 심정으로 택시 안에서 누가 한마디 안 하고 아이고. 가가지고 이제 취재를 하고 나서 가까운 데가 이제 한양대학교 그 그렇죠. 홍보실 네. 거기 기자실이라고 할 것도 없죠. 이렇게 조그만 테이블 하나 있는데 거기서 넷이 앉아가지고 기사를 다시 쓰는데. 다 사이먼 톱으로 바뀌었죠. 다음 판에. 아, 그렇군요. 기자가 아닌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물 먹었다는 표현을 저희가 옛날부터 네, 선배들 때부터 많이 쓰는데 이제 좀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낙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타사에서 내가 몸담고 있지 않은 회사에서 나 대신에 특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물 먹었다고 그걸 물 먹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물 먹게 되면요 그날 이제 사회부의 그 사회부를 진두지휘하는 캡이라는 직책을 가진 선배로부터 굉장히 크게 혼이 납니다. 제 별명이 물 먹는 하마였어요. 아 어떡해요. 근데 약간 귀여운 별명인데요. 물 먹는 하마. 캡이 네가 물 먹는 하마냐? 맨날 물 먹는 하마냐? 근데 기자들은 그 아무리 더워도 네. 타사 기자한테 야, 물 한 잔 먹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네. 물 먹는 생각하면은 정말로 사회부 떠난 지 좀 됐는데도 아직도 오금이 자리입니다. 좋은 기사가 뭐냐에 대한 답이 굉장히 기자들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 의미가 큰 기사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흥미롭게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어떤 사실을 전달해주는 예, 그런 그렇죠. 면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그 선배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은 기사인가요? 그 우리가 기자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뉴스와 독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뉴스가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 기자들 설문조사를 하면 좋은 뉴스는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감시 비판하면서 네. 그들의 어떤 검은 내막을 파헤치는 것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우리 독자나 시청자들은 좋은 뉴스하면 나에게 정보가 되는 것 내가 실생활 해서 유용한 것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네. 아, 참 이게 너무 좀 간과했구나 그런 것들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 사실 앞서 말씀드린 제가 그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은 또 부서마다 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네. 정치부나 사회부도 이제 법조팀 이런 데서 좀 그런 기사들이 나올 확률이 많은 반면에 네. 문화부라든가 스포츠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흥미로운 어떤 정보를 좀 제공해주는. 이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 자기가 어떤 부서에 있건 간에 네. 제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거든요. 스포츠부에 있다 보니까 네. 특종상 받을 기회가 너무 적은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한 번은 고교야구 선수들 혹사당하는 거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투구수가 뭐 100개 넘는 건 보통이고 막 150개 막 던지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체크를 해가지고 네. 고교하고 투수 혹사 이걸 한번 썼는데 네. 그게 사내 특종상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아. 사실은 정의당에서 네. 그거를 그 당시에 심상정 의원인가 어떤 분이
그걸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질의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 고교하고 할때 네. 투구수 제한이 있어요. 아. 105개 이상 던지면 그 다음날 못 나오고 네. 60개를 안 넘겨야 다음날 나올 수 있거든요. 네. 105개 던지면 이틀인가를 쉬어야 되고 60개 나오면은 하루 이상 쉬어야 되고 사실 그게 지금 제가 그때 기사 써가지고 생긴 제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적어도 사내 특종상은 받을 만한데 네. 못 받았어요. 이거 보고 사실 조금 서운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그 부서 간 차이가 아닌가 해서 아 다시 사회부나 정치부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상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어떤 그 나라를 뒤흔드는 큰 특종과 어떤 우리 독자나 시청자에게 작지만 소중한 정보를 주는 것과 저는 기자로서는 다 좋은 뉴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거든 그좀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거든 중요하지 않은 건 없는 것 같아요.